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중국에 작년에 비교해서 20일 먼저 장마가 시작됐는데요. 대한민국은 한 7월 초에 2, 3일 정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 가운데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전역으로 특히 그 장장 이남으로 해서 계속 비가 내렸죠.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어제 6월 28일에는 중국 홍콩에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.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 장장 양쯔강 이쪽에 지금 홍콩 광동성 광시 저장 장시 푸젠 저기 푸젠하고 저 어디죠? 후베이 후난 윈난 등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